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정지욱입니다. 영화 차별은 일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학교 고교생들의 지원에 대한 차별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단순히 일본 내에서 일어나는 제1조선인에 대한 차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요. 깊은 생각과 또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강하나입니다. 차별이라는 작품은 제일 동포들의 삶을 다룬 영화이고요. 조선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맞서는 우리 동포들, 일본 분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에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다큐 차별 3월 22일 날 개봉입니다. 극장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고교무상 화채판을 담당한 김민관 변호사입니다. 3월 22일부터 전국 영화관에서 차별 영화가 개봉됩니다.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도와주시고 일본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教育は全ての人たちが決めます。そしてその権利は全ての人たちに与えられています。